오빠한테 탁월해가지고 모범을 끝하게 해주니까 두 발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세지겠죠. 탁월합니다. 어떠세요? 아버님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. 예? 아버님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. 아저씨라 그래. 나 매점에 갔는데 아버님 아버님 그러니까 기분 나쁘더라고. 매점에 갔더니 아가씨 날 보고 갑자기 웃는 거야. 그래서 아가씨 왜 웃어요? 그랬더니 아저씨 같이 생긴 사람은 자주 봤대. 처음으로 네. 그리고 있고 그렇게 못생겼어요? 내가 했더니 이렇게 피곤하면 한 번씩 하는 거겠네. 아, 그래요? 그다음에 뭐 등산하시고서 머리 뭐 물리거나 이럴 때 그냥 평안하게. 모자 쓰고 갔다 오죠. 그렇죠. 이게 두피가 이제 피부 보습제 용하고 진정 효과가 있어가지고요. 찬물로 머리 감는다고 그랬네. 그치, 시원하시죠? 어떤 분은 이거 하시고 나서 사우나 갔던 것 같아. 진짜. 많이 잘 오셨네. 이제 저희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. 철수하시려고 했어요? 오빠는 청바를, 효과를 충분히 봤어요. 사무실에서 오니까 지금 길 막기 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. 어렵지 않아. 예. 네. 이게 끝나는 겁니다. 머리 정리해도 돼요. 어렵지 않아. 빗질을 좀 해드려요, 저희. 예, 예. 물없이 정말 미장원에서 하는 거 하는 네. 거 기분이 좋네. 보세요, 이거. 얼마나. 진짜 시원하시다. 찬물로 한번 감은 거. 머리숱이 별로 없으시니까 더 시원하실 거예요.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잘 못 느끼는데. 시원하시죠? 어떠세요? 시원하네요. 네. 개운하시고 청렬감이 있어요. 이게 또 이제 휘발로 날아가면서 지나시다 보면 청렬감이 나시고. 이게 뭐 지금 특판으로 해서 5,000원.